지금 이 시간에는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의 원인과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치유하는가. 뭐 나는 암이기 때문에 나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당뇨병 강의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뉴스타트에서는 모든 병이 알고 보면 뭐예요? 다 같은 병이야. 그래서 당뇨병 강의도 잘 새겨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가지신 문제 해결에도 같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으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배터리에 충전하는 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전파가 필요해요. 전파도 에너지고, 배터리에 충전하는 전기도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터리에 충전하는 전기가 없어지면 왜 핸드폰은 죽는 거예요? 전파를 받을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핸드폰은 전파를 받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몸에도 뭐가 필요해요? 핸드폰처럼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자, 이건 핸드폰이라고 합시다. 핸드폰도 여기에서 전용 케이블에서 들어오는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 그 전기가 들어와야 우리 눈에 안 보이게 지금 돌아다니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전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치면, 똑같아요. 인간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라는 거는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충전해요? 음식을 먹음으로써. 탄수화물 배웠죠, 그렇죠? 탄수화물 음식 먹음으로써 전기를 충전해야만 여기는 지금 이거는 핸드폰의 경우에는 전파예요. 전파. 근데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무슨 파가 필요해? 생명파. 자. 전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뭘 받아야 살아요? 생명을 받아야 삽니다. 생명은 또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기, 생명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파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생명파. 그 생명파는 전기 에너지는 아니죠.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또한 무슨 파도 받을 수 있어? 사망파도 받을 수 있다. 그 생명파의 본질은 뭐예요? 진선미,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뜻. 사망파는 뭐예요? 진선미의 반대, 예, 네. 거짓, 악, 더러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 대신 뭐예요? 사랑 대신 증오, 분노.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생명파와 사망파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파냐 사망파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뭐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지고, 뇌파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져요? 생체 전자파가 달라지죠. 생체 전자파가 어떤 생체 전자파냐에 따라서 무슨 상태가 다르죠?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 그래서 전자 제품은 전파의 영향을 받아야 되고, 인간은 무슨 파? 영적 에너지, 생명파 또는 사망파, 정신님 또는 잡신놈, 잡신놈들. 잡신놈들을 또 흔히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 그럽니다. 귀신. 귀신을 또 뭐라 그래요? 마귀, 뭐 이래서 이런 여러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파가 들어오면 뇌파는 알파파가 되고,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 유전자가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망파는 거절하고 생명파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것이 치유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돼. 당분을 섭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식물에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이 전자파라 그랬습니다. 햇빛을 받아,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 전자파, 햇빛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그 햇빛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배터리로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광합성이라고 한다. 광합성을 할 때 그 햇빛으로부터 오는 그 전기 에너지를 포장한다. 그 포장의 원료가 뭡니까? 탄소와 물. 그렇죠. 그래서 탄수 동화작용.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 가장 단순한, 간단한 탄수화물이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과당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유당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이 당분 중에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당분을 포도당이라 그럽니다. 포도당은 어떤 당분이야? 포도당은, 그래서 우리가 쌀밥을 먹으면 사실은 우리가 포도당을 먹는 겁니다. 쌀밥에 화학적 성분을 우리가 전분이라 그럽니다. 그럼 전분은 뭐냐? 전분을 분해하면 뭐가 나오냐 하면 포도당이 꽉 합친 게 전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포도하고는 놀래라. 진짜 궁금하다. 포도에 있는 당분, 포도당,
포도당에도 아마 이 포도당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로 과당이야.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뭐가 다르냐면 맛이 좀 다릅니다. 과당이 훨씬 더 달콤합니다. 달콤한데 포도당은 덜적지근해요. 여러분 덜적지근한 거 옛날부터 여러분 먹은 거 있잖아. 할머니가 잘 해주는 거. 식혜. 식혜는 결국 쌀 속에 있는 전분을 삭혀서 그 전분이 삭히면 이제 이게 전분이거든요. 삭히면 이 포도당이 한 개씩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맛이 나는 것이 바로 식혜입니다. 그래서 덜적지근하지만 그 포도당이 가장 에너지를 우리 인간 세포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 세포들은 포도당, 감자 이것도 전분이에요. 전분을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녹말 가루. 그럼 전분은 하나도 안 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분해가 되면 덜적지근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 감자를 먹는다, 이제 이런 전분을 먹으면 그것이 전분이 소화돼 가지고 포도당으로 변해서 그 포도당이 우리의 혈액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피 속에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그 정상 포도당 수치 피검사를 해서 볼 때 되게 막 정상이다. 그러면 70에서 110. 잘 봐줘서 120까지도 봐주지만은 그래서 이 70 이하가 돼가지고 65나 이렇게 되면 조금 저혈당기가 느껴지고 60 이하가 되면 저혈당 증세가 와요. 어지럽고 허기가 지고 그냥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혈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110, 120 이상 되면 당뇨기가 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이란 것은 부족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제 많으면 당뇨병이야. 자, 왜 사람이 내가 젊을 때는 당뇨병이 없다가 왜 당뇨에 걸리게 되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이 알면 당뇨병 낳는 것은 완전히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워요. 그 원인만 알면. 원인을 모르면 평생 약 먹어야 돼요. 야, 그럼 약 먹고 봐야 뭐예요? 혈당만 조금 조절만 해주지, 뭐 당뇨병 자체가 낳는 거 전혀 안 해요. 자, 그러면 당뇨병이 어떻게 걸릴까?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자, 설명을 해보죠. 자,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모세혈관. 이걸 모세혈관. 모세혈관의 직경은 적혈구 한 개가 통과할 만한 그런 직경입니다. 이 적혈구는 뭐를 운반하고 있어요? 산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 속에 녹아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물질인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피 속에 포도당이 녹아 있어요. 아시겠죠? 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포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 연소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자동차도 자 휘발유가 이제 연료인데 포도당도 연료입니다. 그 연료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 자동차에 엔진으로 가야 돼. 엔진에서는 그 연료,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연소시킵니다. 연소시키면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건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과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세포막이고, 이게 이제 세포핵이고,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유전자. 자, 그리고 여기에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저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저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포도당을 태우는 기름을 태우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포 두 개. 자, 그러면 이 사람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좀 다릅니다. 숫자가. 아, 자동차도 비싼 차는 비싼 차가 기름 많이 먹죠, 그렇죠? 아, 기름을 많이 먹는 대신에 뭐는 좋아요? 아, 힘 좋습니다. 힘이 좋아요. 그래서 발기통. 진짜 비싼 차는 12기통. 아, 12기통 힘 좋아요. 벤츠 뭐 550 뭐 이래서 한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8기통이에요. 근데 벤츠 600이라는 게 있어요. 와, 그건 굉장히 비쌉니다. 그거는 12기통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살짝 액셀레이터에 발만 갖다 대도 어떻게 와,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래서 8기통 타고 이 강원도 산길을 오르면, 언덕길을 오르면 뭐 쉽게 올라가요. 하고 오르막길도 가는데 4기통 가면 어떻게 해요? 힘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도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작은 사람은 4기통짜리야. 그러니까 적당히 있는 사람은 6기통, 8기통 정도 되면 아주 힘이 좋은 사람. 운동선수들은 한 12기통 되겠죠. 근데 사람마다, 사람들이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변합니다. 아시겠죠? 변해요. 그래서 사람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주로 한 평균 300개에서 400개 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평균치보다 훨씬 떨어져서 200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한 3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게 150밖에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 네? 그렇죠. 힘이 없죠. 먹기는 먹는데도 힘이 없는 경우. 예. 네. 먹기는 먹는데. 먹기는 먹는데, 그거를 태우지를 못하니까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막 그런 분들은 사기통 자격도 없어. 한 이기통 될까? 이기통이면 뭐 통통배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맨날 입에 붙은 말이 뭐 무슨 말이냐? 아이고 피곤해라. 아이고 기운 없어라. 당뇨병 걸려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너무 기운이 없다. 너무 피곤하다. 맨날 그리고 참 희한한 게 피곤하면 짜증이 더 많이 납니다. 아시겠죠? 짜증이 더 많이. 막 피곤하면 막 만사 귀찮다 이렇게 돼. 그러면 누가 어디 뭐 극장 가자 그래도 아이고 막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당뇨병이 간단한 병 같지만은 이 마음의 병도 갖다 줍니다. 우울증도 걸리게 하고. 그러면 이 그런데 자동차는 사기통짜리 사면 그 뭐 계속 사기통이야.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사기통이라도 6기통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8기통이 될 수도 있고 또 8기통인 사람도 4기통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변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8기통인 사람이 당뇨가 잘 걸릴까? 사기통이 잘 걸릴까? 사기통이 훨씬 잘 걸리죠. 소리 자, 그래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당을 많이 태워요. 즉 기통 수가 많을수록 클수록 많을수록 뭐예요? 기름을 잘 태우듯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제일 관계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운동입니다. 운동 안 하면 8기통도 뭐예요? 4기통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봉주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선수들이 아마 기통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제일 그냥 끈득지게 하잖아요. 그건 2시간을 2시간 이상이죠. 뭐. 아마 지금 마라톤 기록이 2시간 10분 예. 네.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소모를 계속 해야 되니까 에너지를 계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해내야 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이제 줄어 그 이제 이봉주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답시다. 그래서 척추뼈가 부러져서 못 뛴다. 그래서 전신 기부술을 하고 병원에서 3개월을 누워야 된다. 그러면 3개월 후에 일어나면 2기통밖에 안 돼. 12기통. 그래서 이제 깨가지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그러면 점점 2기통에서 4기통, 6기통, 8기통, 그래서 12기통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참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의 그 생활 습관, 어떤 생활 습관을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변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뭐예요? 변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변하기 때문에 당뇨병도 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여튼 이 운동이란 게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동을 꼭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매일매일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꾸준한 운동을 하면 노화가 방지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난 39살 때부터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아마 운동을 빼먹은 날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운동하라 그러면 운동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서 또 오늘 또 운동하러 나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문 열고 나고 미안해 운동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뉴 스타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길이 얼어 있으면 뭐예요? 아이젠 해가지고 꾸준히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그렇게 한 사람하고 자 그러면 제가 39살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36년을 했습니다. 36년을 매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36년이 지나면요 안 한 사람은 팍 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또래들 만나면 우리 동창들이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너는 뭐 그래 싱싱하냐? 그래요. 자, 그래서 매일 현미밥 먹은 거, 건강식 한 거, 운동한 거, 웃은 거, 노래 부른 거, 이게 다 결국은 이게 다 축적이 돼서 여러분 노화 상태도 결정이 되고 젊음도 결정이 되고 면역력도 결정되는 거. 뭐 특별한 거 하자는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운동도 안 하고 건강식도 안 하면서 뭐요? 괜히 뭐 좋은 거 있다며? 그것 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 운동을 안 해요. 아, 이거 먹으면 좋은 거구나. 좋은 거, 여러분, 좋은 거 찾지 마세요. 아시겠죠? 좋은 거 가지고 건강해지는 사람 제 본 일이 없어. 결국 건강해지는 사람은 뭐 때문에 건강해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내면의 환경이 달라지고, 뭐예요? 생활, 습관, 외부적 환경이, 환경을 변화시킨 것,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확실히 건강하고 젊어져요. 예, 네, 아시겠죠? 좋은 거 먹고 병 낫는 사람 없어요. 결국은 내면적 환경, 그렇죠. 내 생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 물, 공기, 이런 거로, 이런 거를 건강한 쪽을 선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죠. 자, 당뇨병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혈당이 까만 점을 혈당이라고 합시다. 혈당. 이 혈당은 이 혈관 속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혈관 속에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당뇨라고 그래요. 그러면 혈당 속에 혈관 속에 이 모세혈관 속 모세혈관은 상당히 연약합니다. 혈관이 아주 얇고 그런데 이 모세혈관이 세포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세포하고 접촉해서 세포와 물물 교환을 하는 곳이 모세혈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혈당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혈당이 높아진다는 것은 피 속에 당분의 농도가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짜게 먹었다. 그럼 소금의 농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모세혈관이 그걸 못 견딥니다. 아시겠어? 그래서 모세혈관이 약해져요. 약해질 뿐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당분이 많이 있으면 또는 소금기.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절대로 싱겁게 먹어야 돼. 당도 높은 데다가 혈당도 높은 데다가 짜게 그리고 또 뭐예요? 맵게 이렇게 먹으면 혈액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 가지고 결국 모세혈관을 아주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면 모세혈관의 혈관이 조금씩 파괴가 돼 가지고 이 피가 흘러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이 망막에 모세혈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세혈관이 약해져 가지고 거기서 피가 새어 나올 경우가 있어. 그렇게 되면 이 우리 안구 안에 액체가 들어있거든.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어요. 그 액체 속으로 뭐가 들어가요? 피가 쬐끔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움직여요. 안에서 둥둥 떠댕기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당뇨의 조절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려면 첫째, 혈당을 낮춰야 되고 짜고 매운 거 뭐요? 삼가하고 싱겁게 먹어야 되고 물을 계속 착실하게 마셔야 되고 그러면 혈관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아주 건강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쉬워요. 사람들은 자꾸 건강이 비결이라고 생각해. 무슨 비결이 없나?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우리 동창들이. 야, 니 무슨 비결이 있노?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친구들 만나보면 전부 어느 구석이 아파도 아파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간이 나쁘다, 뭐 심장이 나쁘다, 뭐 스탠트 박았다, 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암까지. 각종. 그래가지고 약 안 먹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요즘은 약 먹는 게 정상이야. 그렇죠? 이거 약 안 먹어.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저보고. 야, 임마. 너네 약 먹는 거 없나? 없다. 참말로. 뭐 깜짝 놀래. 참말로. 하나도 없나? 하나도 없다. 그럼 뭐라 그러게? 이 새끼는 이상한 놈이다, 그래요. 이 약 먹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이 뭐예요? 이상해. 어떻게 약을 안 먹고 살 수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이상한 놈이야. 그래서 또 이제 다 또 뭐 마셔요? 술 마셔. 그 또 안 마신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놈이야. 그러니까 이 참 이 너무 세상에서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려면 이상한 놈 소리를 듣는 그런 이상한 세상이 돼 있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 그러고 그렇게 사니까 정상으로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는 뭐예요? 안 되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다 언제 병 진단 받는가는 시간 뭐예요? 시간 문제. 다 아파요. 그러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결코 정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혈관 세포란 게 있습니다. 모세 혈관 세포. 다 이 혈관에 혈관 세포가 이렇게 다 돼요. 이 혈관 세포로부터 이 피가, 농도가 높은 피가 뭐를 뺏겠습니까? 수분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 그거를 삼투압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짜고 맵게 먹고 혈당이 높을 때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서 자꾸 뭐를, 그래서 이 수분을 빼면, 이 모세 혈관 세포가 수분을 뺏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 모세 혈관 세포가 죽어요. 그래서 모세 혈관에 손상이 간다. 그래서 미세 출혈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거 이런 모세 혈관에 이런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당뇨합병증이라고 그런대. 그러니까 당뇨합병증은 모세 혈관이 많은 곳에 당뇨합병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뭐예요? 눈 망막에 모세 혈관이 꽉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콩팥. 그래서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면, 당뇨병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일단 여기 이제 포도당이 음식으로부터 섭취되면, 이 포도당은 결국 어디로 갈 운명이요? 네?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야 돼? 네,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됩니다. 모든 당분의 혈당은 결국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타야 돼. 연소가 돼야 돼. 네. 연소가 돼야 돼. 연소가 돼야만 뭐가 생산이 돼? 네,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자, 에너지에는 무슨 종류의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가 열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 열도 에너지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무거운 거 들고,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힘. 자. 당뇨병은 무슨 병이냐? 혈당은 있는데, 피 속에 포도당은 있는데,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당뇨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을 알려면 왜 혈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알려면 왜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알려면 정상적으로 혈당이 어떻게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를 알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세포에, 세포 속으로 혈당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도 들어가야 돼? 산소도 들어가야 돼. 산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소도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안 가면 혈당을 어떻게 돼요? 못 태워요. 그래서, 산소도 결국 우리가 숨쉬고 밥 먹고 하는 거는요 결국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요 숨쉬고 밥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분을 분해해서
전기, 그렇죠? 이 전기를 생산해서 온 몸에 생체에 전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무슨 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기를 공급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뭐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전기는 공급되는 되는데 생명파가 안 오면 죽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네? 네? 그런 사람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120살이에요. 건강해? 얼마나 건강한지 120살이 돼도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등산했어요. 그래서 피스가산이라는 산 꼭대기까지 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혈당은 많이 있겠지만 내가 생명 스위치를 뭐예요? 꺼겠다. 자, 그래서 생명을 거두시면 모세는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밥을 굶으면 죽을 수도 뭐예요? 있는 거고. 그래서 모세같이 우리가 몸에 병들어서 생명이 와도 작동이 안 돼서 죽는다는 건 참 억울한 거예요. 왜? 몸은 멀쩡한데 뭐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보고 상구야 너는 120살까지 살아라 하고 생명을 보내줬는데 이 상구는 몸이 망가져버렸어. 생명이 와도 뭐예요? 가동을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120살까지 살리려고 하는데 내 몸을 내가 자꾸 망가뜨려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짜고 몇 개 먹고 화내고 예 네. 그래가지고 망가뜨려 놓으니까 하나님은 120살까지 살려주고 싶은데 내 몸이 다 예 네. 노화돼가지고 못 쓰게 돼가지고 생명을 줘도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좀 길게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안 죽습니다. 그냥 뭐 더 이상 살아 있어봐야 뭐예요? 이게 성도 없는데 막 안 죽고 계속 살아 있는 사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생명 스위치를 끌락하니 뭐요? 하나님이 억울해서 그래요. 아, 자식, 이 자식, 한 2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굴려가지고, 그냥 망가져가지고. 자, 자, 그래서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이 산소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소 분자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포도당 분자 이렇게 되면 분자가 커요. 그러면은 이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문이 있어야 돼요. 통로가. 그리고 통로가 있으면 거기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를 닫기도 하고 뭐예요? 열기도 하는 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통로가 여기 있다면 이 문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이 이렇게 닫히면 이렇게 되면 닫힌 거. 닫힌 거. 자,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되면 열린 거. 그래서 이 혈당이 이
통로 문이 열리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그래서 과학자들이 잘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베이터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문 바로 옆에 뭐가 붙어 있어? 스위치가 다 붙어 있어.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스위치가 있는데 뭘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누르면 문 절대 안 열려요. 그래서 누르려면 우리는 손가락을 써야 되는데 이 세포의 스위치, 혈당 통로 문을 여는 그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스위치가 있는데 뭐 가지고 눌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손가락 가지고 못 누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가락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췌장 세포 안에 특별한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자, 이 파란색 유전자, 이 유전자가 다 켜지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생산돼. 인슐린. 인슐린.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 인슐린이 손가락 역할을 해. 눌러주면 인슐린 꼭 눌러주면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아 과학자들이 아 이제 우리 알았다. 당뇨병이 왜 걸리는지 알았다. 췌장에서 뭐예요? 인슐린이 생산 안 되는 병이 당뇨병이구나. 이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뇨병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췌장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췌장에 무슨 문제가 있냐? 왜 인슐린 생산하냐? 그건 또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생산 안 되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는 그런 당뇨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당뇨하고는 병이 완전히 달라요.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자가면역성 질병, 그 자가면역성 당뇨병인데 그거는 어른보다 주로 뭐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그런 병이 생겨요. 그래서 어른은 지극히 드물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위 제가 설명하는 당뇨병은 그런 소아 당뇨병이 아니고 소아 당뇨병을 일형 단백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성인형 당뇨병. 이 성인형 당뇨병은 제2형. 그게 1형, 2형이 있다. 그 제2형입니다. 2형은 췌장은 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인슐린은 주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 왜 문이 안 열리노? 이게 이제 문제가 복잡해진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가 뭐예요?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래도 설명은 해야 되겠기에 아마도 추측컨대 인슐린이 가서 초인종을 눌러도 초인종이 둔해졌기 때문이겠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와 둔해졌노? 그러면 또 의사들이 모른다 그래서 아직이죠. 그래서 이제 왜 이게 둔해진 게 틀림없는데 이게
초인종이 안둔해졌다면은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둔해진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해서 둔해졌는가를 설명을 못해서 오랫동안 설명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과학자 중에 어떤 분이 발견했어요. 왜 둔해졌는지. 초인종 자체가 둔해진 게 아니라 이 초인종에 예? 초인종에 이 파란색 덮개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덮개가 건강할 때는 저 덮개가 안 덮여 있었는데 내가 당뇨병 환자가 되고 나면 내 초인종에 덮개가 덮여 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덮개를 이 파란색 덮개를 인슐린 저항 물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sistin. resist라는 단어는 뭐예요? 저항하다. 그 여기다가 인슐린의 인자를 따가지고 인슐린을 저항하는 물질이다. 그 물질이 생산을 안 하다가 그 물질을 생산하게 된 사람이 당뇨병 환자들이. 아시겠죠? 그러면 왜 생산 안 하던 사람이 생산하게 됐느냐? 이거를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또 몰라. 예. 네. 자, 그러면, 이 레지스틴, 인슐린 저항 물질, 저항 물질은 이 초인종을 덮어줍니다. 덮으려면, 쓸데없이 덮지는 않겠죠, 그렇죠? 덮어야 될, 뭐요? 필요. 아, 우리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필요에 반응. 덮어둬야 될, 초인종을 덮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된다. 필요가. 자. 그럼 어떤 경우에 덮어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사용을 자주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용 잘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초인종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들, 초인종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을 맨날 열고 맨날 열어야 될 필요가 많은 사람. 문을 맨날 열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혈당을 맨날 뭐요? 미토콘드리아로 보내가지고 뭐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네,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덮어둘 필요가 있어? 그렇죠.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 없이 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맨날 먹고 축 늘어져 있고 운동이라 해봐야 이것만 하는 거. 운동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운동 안 한다는 게요,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운동만 착실히 꼬박꼬박 꾸준히. 운동은 많은 경우에 운동하기 싫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운동 일단 시작했다 하면 뭐예요? 아이고, 잘 나왔다. 예. 네, 다 그래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아이고, 나 오늘 빼먹음. 근데 턱 나가면 뭐예요? 이야, 잘 나왔다. 기분 좋다.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이 운동 부족. 운동. 운동 안 하는 사람. 운동 부족. 옛날에는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때가 1900, 제가 의과대학 졸업한 지가 1967년이니까,
지금부터 51년 전이요. 그때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한국에서 최고 병원이었어. 아시겠죠? 그때 막 미국에서 원조를 해가지고 병원 삐까 번쩍했어요. 와, 서울대학 병원은 막 옛날 일본 사람들 지어가지고 막 구식 막 구닥다리 병원이고. 그랬습니다. 그 병실도 막 제일 많고 하여튼 막 그때 신촌 공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큰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본 일이 없어.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많아요? 당뇨 대란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어른들 뭐 한 50세 이후가 되면 지나간 사람 잡아가지고 당뇨 있냐? 없다. 검사해보면 뭐예요? 혈당 쑥 올라가는 사람들 뭐 얼마든지 있다. 그 당뇨 대란. 자, 뭐가 변했어? 그 당시는요, 운동 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예, 막 죽으라고 걸어댕겼으니까. 학교도 걸어가고 막, 예, 우리가 버스 타고 간다 하지만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야 돼. 그것도 벌써 한 30분 걸려. 그럼 버스 내려가지고 뭐요? 또 한 30분 가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 부족이 될 수가 없으니까 당뇨병 환자가 있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뭐 다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공항에서요, 절대 에스컬레이터 안 탑니다. 아니, 세상에 미국서 한국 오느라고 뭐 14시간을 앉아서 왔는데, 그거 뭐 또 그래서 저는 걸어요. 그래야 이게, 뭐 맨날 서 있고, 뭐 앉아 있고, 집에 가면 또 피곤하다고 누워있고, 뭐 이것만 하고, 그러다가 자고, 그러면 당뇨병 걸리기 딱 좋아요. 아, 이 사람 에너지 생산할 이유가 전혀 뭐예요? 필요가 전혀 없네. 그러면 조인종은 어떻게 해둬야 되겠다? 덮어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왜 당뇨병 걸리게 했냐? 이래서 한다고. 지가 해놓고.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참 하나님 참 오해 많이 받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억울한 분이 없어. 자, 운동 부족 이제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고지방 식사입니다. 옛날에는요 기름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 기름기. 옛날에 여러분. 그 1967년 그 1965년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가고 싶고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의과대학생으로서 이제 그때 우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는 담임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의과대학 교수진들이 다 의과대학 전교생 중에 4명씩 맡아요, 4명씩. 그 개인 지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도 교수가 돈이 많아야 돼. 이제 지도교수가 돈이 없으면 어디를 못 데리고 가냐? 그때 우리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게? 한일관. 한일관. 뭐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한일관. 그렇죠.
그때 종로 이가에 불고기집이 참으로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숯불로 그냥, 그래서 이제 상 구멍 뚫려가지고, 막 거기 한일관 가는 게 천국이야. 천국이야. 근데 우리 지도 교수가 문태준 교수라고 이분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이분이 이게 배포가 커요. 내가 이과대학 교수님들 쫌생이들이 또 많거든. 막 그래서 우리는 막 지도 교수 만난 날 뭐 이렇게 되면 막 다른 애들이 막 부러워요. 야, 넌 좋겠다. 오늘도 그래가지고 저 그분이 호암동 거기 막 큰 집에 살더라고요. 그럼 이제 집에 또 초대하고 그래요. 가면 막 양주도 있고. 그분이 대한의학협회 회장도 하고 이 배포가 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과대학 교수 집을 치고 결국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막 먹어 마셔 그렇다고 뭐 공부 못하니 실력 그 신경외과 주임 교수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 근데 그때는요 여러분 참기름도 먹기 힘들었어 솔직히 비쌌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심부름 시키죠. 상구야 참기름 한 병 사온나. 그럼 참기름 병에 따로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기름 쫙 따려가지고 오면 이제 막에 막기 전에 어떻게 기름기를 얻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소고기국 그러면 뭐예요. 소고기국은 간장국이요. 거기에 이제 콩나물 좀 하고 파하고 들어있고 소고기 조금 요만큼 해가지고 탁 다져가지고 그래서 소고기국이란 게 이거 이런 소고기 한 점 건지려고 이제 먹으면 고기는 없고 소고기 냄새는 나요. 맛있어. 얼마나 그 맛이 좋은지. 그러니까 뭐 기름기 뭐 이런 건 전혀 없어. 근데 기름기는 뭐냐 뭐 요즘은 막 삼겹살 막 기름 덩어리 막 그 뭐 마블링 이래서 하면서 기름 막 기름을 뭐 왕창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여러분. 피가 걸어져요. 걸어져 가지고 이 모세혈관. 자, 이게 모세혈관이다. 이 모세혈관이 여러분 스트레칭하고 지금처럼 기름기를 우리는 거의 기름기를 아주 조금밖에 안 써요. 어떤 데 막 기름기 막 전혀 안 쓰면 그것도 그 음식이란 게 뭐도 있어야 됩니까? 맛대가리도 좀 있어야 돼. 건강식이라고 막 그냥 막 깡닭으로 먹고 막 그러면 재미없어요. 저는 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센터에 와서 음식 먹어보고 이거 간이 좀 있네. 기름을 조금 쓴 것 같은데 이래 트집을 잡아요. 그럼 저는 뭐라 그러게 그래 어쨌단 말이고. 이게 어느 정도는 뭐예요? 맛이 좀 있어야지. 맛이.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게 모세혈관인데, 자, 모세혈관을 이제 정상적인, 여러분의 지금 현재 모세혈관이 이거예요. 요게 적혈구예요. 지금 피가 맑아, 깨끗해, 기름기가 많지 않아. 그래서 적혈구가 서로 완전히 분리 돼가지고 모세혈관을 왕성하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겹살 먹었다. 튀긴 음식. 튀긴 음식. 또 무슨 뭐 한때 뭐 효소. 요즘 효소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더 이상 효소 얘기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 효소라는 게 알고 보면 뭐예요? 사탕물이야. 설탕물이야. 예. 그거를 뭐 개똥쑥을 어쩌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발효를 시켰느니 그러니까 발효된 설탕물이야. 아시겠죠? 그럼 당뇨병 악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적혈구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 돼.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이제 저렇게 되면 저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요. 응. 왜 모세 혈관이 우리 몸에 피가 5000cc가 있는데 모세혈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혈관들이 여기저기 막혀 있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혈액순환이 잘 쉽게 안 되니까 심장이 피를 더 세게 뿜는 거예요. 세게 뿜으니까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과 당뇨는 사촌간이다. 그렇죠? 사촌간. 그래서 그래서 고혈압의 원인이 뭐예요? 고지방 식사. 그렇죠? 자, 1번. 2번. 그다음에 3번은 뭘까? 3번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혈당을 태우려면, 자, 여러분, 자동차 엔진에서 기름을 태우려면, 여러분이 뭐를 해줘야 돼?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자, 시동 걸어주면 시동 걸은 때부터 엔진에 뭐가 들어갑니까? 반짝반짝 하는 건 뭐예요? 스파크. 그 스파크가 치치치치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스파크, 우리 미토콘드리아에서 스파크가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 설악산에 오늘 갔더니 막 폭포도 아름답고 막, 좋다 그러면 이 스파크가 막, 그러니까 진선미, 사랑. 근데 이 스파크가 제일 강해. 그러니까 스파크가 죽는 때가 생기가 죽는 때가 언제요? 사망파. 기분 나쁘다. 그놈 새끼가 날 속였구나. 미워 죽겠다. 미워 살겠다는 사람 없죠? 신경질 나서 죽겠다. 그 스트레스야. 결국 생명파가, 여기에 생명파가 와야 된다. 이게 뭐예요? 즉 기가 생기가 와야 되는데 이 기가 뭐예요? 막혀. 나 원 참 기가 막혀. 그다음 뭐가 나와요? 나 원 참 기가 막혀. 죽겠네. 기가 막혀. 당뇨병 걸리겠네. 기가 막혀. 암 걸리겠네. 다 기가 막히는 게. 자, 이제, 그래서 스트레스라고 합시다. 자, 이 세 가지를 해결하면, 원인을 제거하면 당뇨병은 완전히 치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예?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그렇지, 군소리 할 거 없습니다. 한마디로 처리해요. 뉴 스타트. 네.